박경태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우! 백핸드로 잘 받아내면 역시 노련함이 보여지네요. 이번에는 넘기지 못합니다. 박경태 포인트. 좀 보여지네요. 원 올. 이상수의 서비스. 이번에는 넘기지 못했던 박경태였습니다. 과 동시에는 상대방들의 서비스를 조금 이제 파악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상수가 넘기지 못 맞는지 안 맞는지를 초반에 약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핸드 밀어 넣으면서 이상수의 강한 스매싱으로 꽂아 넣습니다. 두 점 뒤져 있는 박경태고요. 이상수의 서비스. 대각선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이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백핸드 길었습니다. 이상수의 몸실. 또 두 점 뒤져 있는 박경태입니다. 강한 백핸드 잘 받아내고 있어요. 와! 박경태 세 번의 디펜스 이후에 반격. 와, 너무 멋있네요. 이번에도 박경태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 막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 5. 이상수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강하게 대각선을 꽂아 넣습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상수 선수를 만든 거죠. 가볍게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박경태가 점수를 잡았습니다. 찬스가 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넘기지 못하면서 박형태의 서비스 등 그런 것들이 한 그 포인트 외에도 분명히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이번에는 직선으로 탑스핀 뽑아 대단하네요. 네. 스코어는 8대 7. 백핸드로 탑스핀을 걸어내면서 이게 아니고 거의 지금 터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백핸드 강하게 하지만 길었음 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게임 포인트 이상수. 강한 탑스핀 네트에 걸리면서 첫 두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수의 서비스. 네트 막 안쪽에 들어오면 스코어 1대 0. 이상수의 서비스. 백핸드로 밀어 넣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노하우에 약간의 지금 주눅이 든 느낌이 있어요. 네. 강하게 탑스핀 걸어봤습니다만 이상수의 공격이 네트에 걸려서 막히면서 박경태의 포인트. 스코어는 2대 1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걸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화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실점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서비스 득점 중요한 포인트. 스코어는 3대 2. 이상수의 득점. 박경태의 서비스입니다. 짧게 백핸드 밀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립니다. 네. 지금은 이 승부수가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조금은 더 내 골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스코어는 7대 2가 됐습니다. 강하게 직선으로. 입니다. 스코어는 8대 2. 6점 차. 네트 맞고 이번엔 넘기지 못합니다. 박경태의 득점. 다시 한번 박경태의 서비스. 바로 공격을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박경태입니까? 근데 준비하지 않고 발전성 있지 않다면 창창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거는 박경태 선수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저런 벤치를 이상수 선수한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네. 짧게 네트 플레이. 아, 근데 소름 돋게 서비스권은 박경태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이상수의 득점. 포인트는 이상수입니다. 짧게 백핸드. 결국은 이 박경태의 공이 넘어가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